1단계 첫 소리 문제부터 도전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정의정 도전자 준비되시면 도전 외쳐주세요. 네. 도전! 다용도. 문전박대. 다음. 다음. 두 문제 맞히면서 100점 획득합니다. 정의정 도전자 오늘 첫 순서로 네. 도전하셨는데 마치 이거요. 응원석에서 뵌 것 같은데요. 예. 998회의 아들이 나오고 오늘은 제가 문제 풀러오고 아들이 응원 왔습니다. 저희 엄마가 저 나오기까지 굉장히 닦달을 많이 하셨어요. 닦달을 많이 하셨어요. 지금 대리점 하러 나온 거거든요. 옥도가치처럼 하나하나 배운 것만. 아니, 폭로 그건... 아닌 폭로가 나왔거든요. 아니, 꼭두각시라는 네. 얘기도 나왔고. 아 제가 좀 억울한데요. 어머니의 입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한국으로 보냈을 때 답이 없을 때 제가 알아봤어야 되는데. 네. 답이 없었어. 도와준다고 몇 개 도와줬는데 딱달로 생각을 했더라고요. 부담을 많이 느꼈나 봐요. 네, 그런가 봐요. 네. 주변 반응은 어땠어요? 방송 나가고 나서. 주변에서도 아들을 왜 그리 괴롭혔냐고. 아들이 실패한 달인 제가 이루려고 나왔는데 네. 초승에서 지금 너무 당황스럽네요. 아드님의 아쉬움을 오늘 어머니가 달래주실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정의정 도전자였습니다. 도전! 공유인 묵묵부답 쾌걸 다음 흑임자 풍비박산 네 문제 맞히면서 200점 획득합니다. 출발이 좋습니다, 지경석 도전자. 아, 예. 긴장했는데 네. 그래도 좀 마음이 풀리는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런데 지경석 도전자 듣기로는 예. 요즘 좀 기운이 좀 없으시다고 무슨 예. 이유가 있어요? 우리말 겨루기를 나오는 걸 계기로 해가지고 좀 네. 얼마 전부터 그냥 나오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좀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별로 많이 빠진 티는 안 나긴 하는데 저만 느끼고 있는데요. 그래서 좀 안 하던 운동도 하고 네. 한동안 좀 이렇게 하루 한 끼 먹고 샐러드만 어머. 먹고 이렇게 좀 지내서 그나마 좀 나름 효과는 있었던 것 같고요. 아니 얼마나 빼셨어요? 한 4kg 정도 뺀 것 같아요. 많이 감량하셨네요. 오, 지금 턱선 보이는 것 같은데 원래 한 두세 개 됐었는데 오늘 소고기 상품이라도 타셔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안 그래도 집에서 계속 소고기를 타오라고 저보고 압박이 들어오나요? 네. 네, 오늘 최대한 기운 끌어올려서 점수 쌓아보자고요. 네. 응원하겠습니다. 지경석 도전자였습니다. 가자! 도전! 불만족 허허 벌판 안무? 마찬가지 말풍선 다섯 문제 성공하면서 250점 획득합니다. 오 오늘 첫 소리 문제를 다 맞히셨어요 이성경 도전자. 네,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 준비를 좀 많이 하셨나 봐요. 아니요 공부를 거의 못하고 나와서 지금 너무 불안합니다. 아 불안해요 지금 불안해요? 우리말 겨루기 도전에는 기세가 중요합니다. 기세. 네. 네 자신감 있게 붙어봐야죠. 네 떨지 않고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이성경 도전자였습니다. 도전. 외상 진수성찬
다음. 다음. 두 문제 맞추면서 100점 획득합니다. 문선아 도전자께서는 이번이 첫 도전은 아니시죠? 네, 네, 아닌데 긴장을 많이 했는데 역시 오늘 또 긴장되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아, 지난번에 긴장하셔가지고 좀 뭔가 잘 안 풀렸어요? 네, 감점이 엄청 많았죠. 감점이 얼마나 많으셨길래? 400점. 400점이나 감점 당하셨어요? 네. 그럼 오늘 어떻게 전략이 좀 있을까요? 뭐 긴장과 감점? 그것만 좀 주의하면 될 것 같은데 마음대로 안 되네요. 첫 소리 풀어보니까. 신중한 전략을 세우신 문선아 도전자 활약 기대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선아 도전자였습니다.